한 결의과학 기술사 코너에서는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인 장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미료와 향신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류들은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지방산, 유기산, 미네랄 등을 보충해주는 영양학적 가치와 함께 항비만, 항암, 항산화, 고혈압 및 치매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밥상위에서 국이나 찌개, 나물, 양념 등으로 올라와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되어주는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은 음력 정월에 담그는데요. 잘 띄어진 메주, 말린 고추와 대추, 숯, 소금으로 된장을 담그습니다. 좋은 품종의 콩을 수확하여 도리깨질로 콩을 털어내고 이물질을 걸러내 깨끗하게 씻은 후에 삶습니다. 삶은 콩은 절구에서 찢어서 메주를 만들고 거리에 걸어서 메주가 잘 띄어지도록 말립니다. 짚불로 소독한 항아리에 잘 띄어진 메주를 깨끗하게 씻어 넣는데요. 이때 대추, 고추, 숯과 잘 걸러진 소금물을 같이 넣어 1차 발효를 시킵니다. 또한 항아리에 금줄을 두르고 좋은 된장이 담궈지기를 기원했었다고도 합니다. 1차 발효 후 관장을 분리하고 나서 절구에 치댄 메주를 다시 항아리에 담아 4계절 동안 숙성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됩니다. 오늘 저녁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된장찌개와 잡곡밥 한 그릇 어떠세요?